빵타먹이라면서 뭔 술이야? 위스키가 들어간 크림크로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빵들이 잔뜩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이 말랑하고 부드러운 소금빵을 좀 보세요. 처음 보는 고운 빵들인데요. 이렇게 영롱한 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다녀왔냐면 첫 번째로 다녀온 곳은 라키입니다. 우리밀을 이용해 만드는 산천동의 작은 베이커리입니다. 매장은 작은 편이지만 그 안의 분위기가 정말 멋진데요. 취식 공간 자체는 협소한 편입니다. 라키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위스키를 넣은 크림 크로와상. 사용되는 위스키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빵 구경에 나섰습니다. 우리밀을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인데 제품 하나하나 만듦새나 모양이 참 예쁘죠. 식빵부터 과자까지 종류도 꽤 다양한 편이에요. 이렇게 황금빛으로 사각형을 띠는 레스큐어 식빵도 유명합니다. 판매하는 제품은 시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요. 정말 좋았던 건 셰프님께 빵에 관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볼륨 있게 잘 나오네요, 제품이. 우리밀 밀가루를 쓰는 다양한 방법을 깊이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가면 많은 제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메뉴 정보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식빵 정말 맛있고 유명하고요. 소보로, 소금버거, 슈게트, 슈, 브리오슈, 보스톡, 그리고 페스트리룽, 라키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빵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특히 진이나 위스키처럼 알코올 이용한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바닐라 크림 크로와상은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야, 맛있어. 어떻게 먹나? 라고 생각했는데 크림이 주륵. 이 크림 크로와상은 주문하면 바로 위스키 크림을 만들어 넣어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바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서 매장에서 먹고 왔습니다. 제가 술은 진짜 잘 모르지만 바닐라 크림과 위스키 향이 정말 잘 어울렸고요. 알코올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먹어도 맛있는 정도였습니다. 라키에서는 크로와상, 식빵, 브리오슈, 뺑오쇼콜라, 동메달, 바닐라 크림슈 이렇게 사왔고요.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오슈인데요. 원통형 브리오슈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껍질이 고소해서 너무 좋았고 부드러워서 그냥 뜯어먹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브리오슈 부드러운 건 다 알지만 특히 껍질이 너무 고소해가지고 껍질 좋아하는 저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인기 메뉴인 레스큐어 식빵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가볍습니다. 굉장히 고소한 맛이고요. 빵오쇼콜라, 페스트리 자체에서 나는 감칠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동메달이라고 하는 퀴다망인데요. 바삭하고 달달하니 맛있었습니다. 바닐라 크림슈 역시 안에 위스키를 넣어서 만든 크림이 들어있고요. 차갑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더라고요. 고소한 슈와 달달한 크림 진짜 좋았어요. 라키는 전반적으로 빵의 고소함이 강하게 느껴지고 단맛은 낮은 편이라서 빵 자체의 맛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스트리도 그렇고 식빵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고소하고 감칠맛이 나는지 먹다 보니까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베이커리 무이입니다. 제 영상에 예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고 몇 번 다녀온 적이 있는 곳이긴 한데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인기여서 한 번 더 담아봤습니다. 무이는 약간 일본 베이커리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매장에 가보면 일본 베이킹 책들도 나와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영향을 받으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무이 특유의 그 부드럽고 말랑한 식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진열된 빵들이 진짜 진짜 귀여워요. 평일에 갔더니 다행히 줄 서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달의 빵이었던 포카치아도 맛있어 보였고요. 근데 제가 먹어보지 않았던 걸 먹어보려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보았습니다. 귀엽게 생긴 아몬드 코코넛 파이를 하나 담기로 하고요. 저번에 안 먹어본 걸로 먹어보자. 그리고 통밀 100% 크로와상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하나 담았습니다. 소금빵은 카운터에 말씀드리면 구매할 수 있어요. 명란바게뜨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하나 집어봤습니다. 베이커리 무이의 빵들은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호불호 없이 모두가 좋아할 맛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만 빵들이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건 정말 열심히 구워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예쁜 빵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시다니 손님들도 계속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의 인기는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소금빵은 먹고 싶어서 매장에서 먹고 가기로 했고요. 말랑하고 귀여운 무의의 소금빵 한번 보세요. 식어도 질기지 않고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안쪽이 진짜 진짜 촉촉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무이에서 사온 빵들은 명란바게트, 소금빵, 아몬드 코코넛 파이, 통밀크라상 이렇게 사왔습니다. 여러분, 무이는 소금빵만 맛있는 게 아니고요. 어지간하면 이것저것 다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이가 되게 좋은 점이 무이에만 있는 빵들이 많아서 빵 탐험하기 진짜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소금빵 먼저. 말랑하고 부드러운 식감이라 질겨지지 않는 편이고요. 굉장히 안쪽이 촉촉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궁금했던 통밀 100% 크로아상은 밀기울 씹히는 맛이 참 구수했고요. 부드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아몬드 코코넛 파이는 달달하고 고소한데 빵은 부드럽고 토핑은 바삭해서 참 맛있었고요. 명란바게트! 아 이거 진짜 제가 왜 이제 먹어봤나 싶어요. 평소에 보던 명란바게트처럼 짜고 느끼한 맛이 아니라 담백하면서 짭조름해가지고 아주 계속 먹게 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무이의 빵들은 보는 것만 귀여운 게 아니라 맛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무슨 빵을 먹어도 일단 실패가 없고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많아서 재밌는 빵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빵들도 참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은 킵햅! Keep Happy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올해 5월에 오픈한 새로운 베이커리인데요. 매장 내 취식 공간이 굉장히 예뻐서 앉아서 드시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은 가게입니다. 가게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킵햅의 빵들을 처음 보고 느낀 생각은 손이 되게 많이 갈 것 같은 제품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조합의 빵들도 있어서 재밌게 봤고요. 제가 집에서 절대 못 만들어 먹을 것 같은 제품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킵햅의 빵들 한번 구경해 보세요. 다양한 패스트리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은 이스파한 크루아상이었습니다. 과연 킵햅에서는 이스파한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바게트, 치아바타, 사워도우 같은 빵들도 있었고요. 에클레어부터 까눌레 같은 과자들도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셰프님께서 에클레어 바이 가루아루의 오픈 멤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가루아루 에클레어 좋아해서 자주 사러 갔었거든요. 처음 봐서 궁금한 빵들 위주로 한번 사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유명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얼른 다녀오세요. 킵햅에서 사온 빵은요. 타프나드 에스카르고, 이스판 크루아상, 까눌레, 소숑어 뽐무, 바닐라 캔디 크러핀 이렇게 사왔습니다. 살 때부터 느끼긴 했지만 킵햅 빵들은 진짜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서 계속 찍고 싶어지는 그런 빵들이고요. 모아놓고 보니까 더 예뻐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나 했는데 결국 열심히 잘 먹긴 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숑어 뽐무. 사과 필링이 꽤 넉넉하게 들어있어서 파이를 다 먹을 때까지 사과 필링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바닐라 캔디 크러핀.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빵인데요. 손이 진짜 많이 갈 것 같은 제품이더라고요. 패스트리도 그렇고 두 가지 크림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진짜 맛있고요. 위에 발려있는 캔디 코팅도 너무 재밌고 또 맛있어서 아주 즐겁게 먹었던 빵이었습니다. 타프나드 에스카르고는 짭조름한 세이버리 페이스트리인데요. 생각보다 빵이 크고 무거워서 좀 놀랐어요.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까눌레 역시 클래식한 맛으로 겉이 아주 바삭하고 맛있는 맛이었고요. 누가 먹어도 맛있을 맛이었습니다. 이스파한 크루아상. 다양한 재료로 이스파한을 나타내셨는데 라즈베리 맛이 조금 강하고 장미나 리치 향은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향긋하고 신선한 맛이어서 맛있었습니다. 킵햅의 빵들은 손이 많이 갈 법한 것들이 많아서 디테일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빵을 먹는데 디저트를 즐기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킵햅의 빵이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세 가게 모두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 모든 제품이 맛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진심을 담아서 자신의 빵을 만드는 분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느꼈던 즐거운 빵탐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곳들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무척 만족스러웠던 빵탐험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빵탐험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가고 싶은 곳이나 추천하고 싶은 곳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꼭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었어요.